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슬릭의 Like Kobe Fake Remix featuring KK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힙합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이게 1슬릭의 곡이 아닙니다. 원곡이 따로 있어요. 바로 릴모즈의 버버리 페이고를 이제 1슬릭이 자신만의 바이브를 담아서 새롭게 리믹스한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곡이었던 릴모즈의 버버리 페이고를 굉장히 좋아하는 트랙 중에 하나였고, 이거를 릴슬릭이 리믹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왜냐면 릴슬릭이 그동안 보여줬던 바이브의 음악들은 오스쿨 음악에 가깝거나 발라드에 가까운 음악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트렌디한 음악을 갖고 와서 리믹스를 한다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올드스쿨적인 바이브만 보여주면 요즘 뭐 힙합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트렌디한 트랙에서 이 정도의 바이브를,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올린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제이콜이 붐뱀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트랩으로 돌아서서는 트랩에서 미친듯이 랩을 잘해버리고, 잘 어울리지도 않았던 제이콜이 막 영떡 앨범에 막 프로듀서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올라가져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1슬릭이 예전에도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저는 느꼈듯이 이제 특히 농구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특히 돌아가신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Like Kobe라고 지었을 것 같고, 해석을 해보니까 사랑하는 이성에게 접근할 때 자신을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가사를 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NBA의 농구 슈퍼스타의 그런 바이브를 이제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입해서 이렇게 곡을 풀어낸 게 굉장히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음악을 좀 더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1슬릭의 Like Kobe Fake Remix featuring KK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ou've been on my mind almost all the time. 야, 진짜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She wanna see me pull it back like I'm Kobe. 사랑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넣고 농구 플레이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넣어가지고 가사를 쓰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릴모즈의 버버리 페이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샘플링이거든요. 이게 원래 또 설명하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원곡은 릴모즈의 버버리 페이고인데 버버리 페이고의 원곡이 또 따로 있습니다.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릴모즈의 곡은 제가 좋아하는 Slow Jam R&B Legendary 싱어가 있습니다. 80년대를 주름잡았던 바로 자니 길의 My My My라는 곡을 샘플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이피치로 된 소리로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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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바로 요 음악입니다.
보통 이제 노래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R&B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일슬링이 갖고 있는 고유의 바이브로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트렌디한 트랙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더한다는 게 되게 좀 신선한 시도 같아요.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가사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비디오가 되게 인상적이다.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것 같아. 진짜 어떻게 이거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하려고 그랬지? 아 진짜 코비 브라이언트의 애정이 진짜 물씬 드러나는 곡이에요.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거의 대놓고 이거는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경? 그게 담긴 트랙이에요. 저는 이 KK란 래퍼도 궁금해요. 이게 막 K-pop씬에 활발히 활동하는 래퍼가 아니고 일슬릭의 작업물에서 자주 볼 수 있으니까. 톤이 좀 독특하고 랩 스킬도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 이거 유튜브에 보시면 버버리 페이고의 수많은 커버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신선해. 린슬리기 리믹스한 게 제일 신선해. 아무도 이런 노래하는 스타일과 바이브로 표현한 사람은 못 봤어. 음악이 원래 오리지널 곡이 좀 청량감이 있었는데 릴슬릭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나니까 곡이 좀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감미로워진 것 같아. 아, 이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한 뭐 리스펙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아, 진짜 재밌는 곡이었어요. 야, 나는 이런 곡을 리믹스를 할 줄은 전혀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제이콜이 트래블하는 느낌이라고. 기존에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싱잉 랩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라 설명하기 힘든 그 일슬릭이 싱잉 랩 뱉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라 설명하기 힘들어. 근데 뭔진 알아. 근데 다른 래퍼들처럼 그렇게 랩을 또 뱉지도 않아. 굉장히 유니크하단 말이에요. 버버리 페이고에다가 적용시킨다는 게 야, 충격적인데? 아, 저는 이런 좀 쇼킹한 리믹사 또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야, 이거를 이런 비트를 릴슬릭이 여기다가 랩을 할까라고 하는 거를 릴슬릭이 이제 가져오는 거지. 가령 뭐 이런 거죠. 잭 칼러의 와스 파핀이 있다고 치면은 릴슬릭과 매치했을 때 진짜 어울리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관념을 깨버리는 거지 릴슬릭이. 응, 나 이거 이런 비트 해도 난 겁나 잘할 수 있어. 이런 것처럼. 그거 뭐 가령 그런 거죠. 또 뭐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스 앨범 들어보시면 약간 트랩 성향의 음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스가 트랩 음악의 트랩 비트에다 랩하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죠. 에미넴이 트랩 비트에다가 랩하는 게 상상이 안 가죠. 에미넴이 며칠 전에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트랩에다가 랩하는 거 우리는 이미 듣고 충격을 먹은 상태이긴 하지만 상식을 깨버리는,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아티스트에 갖고 있던 이미지를 깨버리는 이런 시도가 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일슬릭이 어떤 음악을 가져올지 예측은 못하겠지만 진짜 예상 못하는 거, 와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좀 앞으로도 이런 느낌으로 라이크 코비처럼 선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선한 시도예요. 정말 신선해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